안녕하세요, 겜조TV의 슬러스입니다. 리니트M이 8일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스펙업 아이템 엘릭서 추가와 함께 클래스 케어, 대대적인 PVE 콘텐츠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스레이드, 안타라스의 동굴, 상아탑 등 상위 콘텐츠의 모습이 많이 변경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VE 콘텐츠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아탑 3층 추가입니다. 상아탑 2층보다 월등히 높은 난이도로 등장한 상아탑 3층에는 신규 보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곳의 특징은 속성 약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1층은 땅, 2층은 물이 약점인 만큼 각각 바람 속성 저항, 불 속성 저항을 올려 사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3층은 약점 속성이 없는 만큼 순수하게 방어도와 데미지 리덕션에 의존한 사냥터가 될 전망입니다. 안타라스의 동굴도 대폭 개편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층마다 속성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속성 저항 세팅을 통해 사냥이 한결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1층과 2층은 신성 속성의 약점을 가진 몬스터로 통일돼 암흑 저항을 올리면 되고 3층과 4층은 물 속성 약점 몬스터로 통일돼 불 속성 저항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층과 6층은 바람 속성 약점을 가진 몬스터로 조정돼 땅 속성 저항으로 통일하면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스레이드가 리뉴얼되면서 필드에 등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바스크는 나일라, 일그러진 크루마, 카스트라는 각각 피해 늪지대, 처형터, 돌아오지 않는 숲, 티마 오크 경계지에서 하루 3번 등장합니다. 12시, 20시, 22시에 각각 등장하며 12시에 등장한 보스는 20시까지, 20시에 등장한 보스는 22시까지, 22시에 등장한 보스는 24시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이번 클래스 케어는 특히 이도르 클래스와 활 클래스의 업데이트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도르의 핵심 스킬 소닉 슬래시는 MP 소모가 감소했으며 이와 관련된 패시브 스킬 트리플 슬래시의 스킬 적중 확률이 상향됐으며 스킬 데미지가 조정됐습니다. 상향이 아닌 스킬 데미지 조정이란 표현을 쓴 만큼 공격력이 감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선 MP 소모가 10에서 8로 감소하고 적중률이 오른 만큼 평소에 명중 챙기기가 어려웠던 이도르 입장에서는 상위 사냥터에서의 쓰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활 클래스는 리얼 타겟의 원거리 회피 감소 효과가 상향됐으며 얼터미트 이베이전의 원거리 회피 효과가 추가됐습니다. 각성 얼터미트 이베이전의 근거리 회피가 5에서 10으로 상향되면서 각성 얼터미트 이베이전 기준 근거리, 원거리, 마법 회피 플러스 10의 효과를 갖게 돼 사냥 유지력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릭서는 퓨어 엘릭서를 이용해 제작할 수 있는 스펙업 아이템으로 이를 사용하면 스탯을 하나 선택해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엘릭서로 상승시킬 수 있는 스탯은 최대 10개이며 이미 기본 보너스 스탯을 투자하여 최대 스탯을 달성한 경우에는 엘릭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거리 클래스가 힘을 먼저 30을 투자했다고 하면 이미 30을 투자한 힘은 엘릭서를 사용할 수 없고 코니나 어질 등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엘릭서 재료인 퓨어 엘릭서는 50레벨 이상 레벨업 보상과 보스 보상, 패키지 등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제작 실패 확률이 존재합니다. 제작에는 퓨어 엘릭서 35개가 필요하고 실패 시에는 퓨어 엘릭서를 30개 되돌려줍니다. 업데이트 외에도 신규 이벤트 컬렉션을 등록할 수 있는 만기한 벚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벤트 던전 흩날리는 벚꽃섬에서 벚꽃잎을 모은 후 상자를 제작하거나 마을 내 NPC에게 각종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오늘 22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겜조TV의 슬러스였습니다.